소비권이 있으면 소비력도 있을 거 아니야. 국력은 소비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내가 항상 창조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가 아니고 수요. 수요권이 있다고. 2차 대전 때는 전 세계가 다 망했는데 공급은 되는데 수요가 안 돼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. 식량은 미국에서 그 당시 뭐 대규모 농업기계, 콤바인 트랙터 이런 거 막 이것까지 되는 그 한꺼번에 쫙 밀고 가면 반동사 끝이야. 근데 엄청나게 많은 그 생산자거든요. 문제는 뭐냐면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본주의자의 모순이 뭐냐면 수요는 정해져 있고 원래 수요는 있다. 공급은 하면 된다. 근데 인간들이 게을러서 안 한다. 노숙자들 게을러니까 전압해가지고 이사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문제는 수요 자체가 없어.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느냐. 소비를 하라고 만들어져. 그럼 무작정 소비를 하면 되느냐 하면 안 되고 창의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. 이명박의 그 아까 그 소비의 질, 섭질 소비는 해봤자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고 IT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때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결국 그것도 안 쓰고 그냥 처박을 놓는 게 태반이거든. 컴퓨터 사가지고 제대로 써먹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처박을 놓지만 수요를 일으키면 상호작용이 증가해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. 그래서 소비민주화. 소비민주화이네. 그 뭐냐? 전 국민이 그 수요에 참여하는 거지. 근데 시골 할배들은 안 돼. 시골 할배들 수요 하라고 하면 식당에 가서 먹고 막걸리를 마치고 소주를 마시고 이거는 수요를 참여하는 거 아니야. 수요를 참여해야 된다고. 그러면 노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돈을 줘가지고 수요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. 왜냐면 부자들이 수요를 안 해가지고 돈을 안 쓰니까 문제예요. 근데 이제 공산당들은 공산당들 다 자본주의 안에 있어요. 새누리당이 공산당이야. 새누리 공산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희 같은 부자한테 돈을 몰아주면 재량에 대해서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. 근데 그놈들 수요를 안 해. 소비를 안 한다고.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희 돈 잘 쓰잖아. 돈 안 써 그 새끼들을. 이건희 문제는 돈이 있는데 안 쓴다는 게 문제야. 우리가 생각하면 야, 부자들 돈 존나 쓰고 우리 가난한 돈 안 쓰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. 부자들 돈 안 써. 돈 안 쓰니까 부자지. 돈 쓰면 왜 부자냐고.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부자들 다 돈 안 써. 돈을 안 쓰니까 경제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자본주의가 많은 거지. 강남 스타일은 수요를 창의한 겁니다. 사이는 창의했지. 근데 그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그 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눠 가지는 것에 비해서 수요 자체가 없다는 거지. 그럼 그 양반도 부동산에 장가를 놓는 거지. 돈 있는 사람 주로 돈 안 써.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창조하는 것이고, 구조론적으로 수요가 상부 구조라는 거죠. 이게 상부 구조야. 그러니까, 프랑스 사람들은 수요를 만들고, 독일 사람은 공급을 만드는데, 구조론적으로 보면 프랑스가 현림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,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, 그냥 돈 쓰자 이게 아니고, 평가, 판단, 창의 이걸 하자는 거지. 좀 젊은 사람들이 돈 쓰게 해야 돼. 할배들 돈 안 써. 우리나라 문제는 할배들이 돈을 안 쓸 뿐만 아니라 써도 쓸데없는 데 쓴다는 거지. 맨날 그 뭐 약장수 돌려가지고 이상한 약 사고. 요즘 이 우리나라에 돈 되는 사업이 시골에서는 병원밖에 없대. 옛날에는 그 종합병원하고 작은병원하고 약값이 똑같은데 요즘은 약값 차별화가 돼가지고 시골 의원은 약간 싸대. 그래가지고 할배들 다 시골 의원해가지고 병원만 잘 되고. 그래? 평가, 판단, 창의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고. 그 뭐냐면,
나가사키 짬뽕이나 뭐 먹어보고 아 이걸 먹을만하다 이건 저도 아니다 이걸 계속 말을 해줘야 된다고. 근데 할배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야. 할배들은 나가사키 짬뽕이나 먹고 옛날 신나는 거 먹어. 그 신제품이 나오면 그걸 구매해가지고 소비해가지고 계속 평가를 해주고 판단을 해주고 창의해주는 거. 그거를 열심히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창의적인 소비라자 선순환이 되는 소비라자.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연말 되면 그 다 마구라에 나오는 게 뭐냐 하, 멀쩡한 보도블록도 고쳤다 예산 낭비. 근데 예산 낭비해야 돼요. 예산 안 쓰는 것보다 낭비하는 게 맞아.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나쁜 놈 예산을 안 쓰고 그냥 저축해 놓으면 그런 놈이 더 나쁜 놈이야. 차라리 적응 안 된 보도블록을 갈아야 돼. 물론 보도블록보다 차라리 그 여기 있는 구조로 식구들 100만씩 나눠주기 낫지. 뭐하러 보도블록 가라고. 여기 우리 식구들한테 100만씩 나눠주기 뭐 얼마 준다고. 그게 더 낫지만 적응 안 되면 보도블록이라도 가려야 돼. 보도블록도 안 가는 놈은 더 나쁜 놈이야. 그 구두쇠들이 경제를 망친다고. 방송홈들. 그러니까 회사를 써보게 낫다. 어떻게든 의사결정과 평가와 창의 판단에 참여하기 때문에. 그래서 소비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소비를 쓸데없는 소비를 할 때문에. 그 지금 당장 막 돈 찍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돈 나눠주면 다 술비가 써먹어버려. 이거 안 된다고. 그 머리를 잘 써가지고 돈을 나눠주대? 좀 머리 좋은 사람은 나눠주대. 아무한테 천만 주고 바지한테도 주고 저 노숙자한테 돈 줘봤다 소용없어. 그거 그냥 다 써먹어버려. 이렇게 돈을 쓸만한 사람들 돈을 줬는데 그 사람들 돈을 쓸데없는 데 썼다. 아무한테 돈 천만 줬대. 그냥 비싼 컴퓨터 사버렸다. 근데 그게 남는 장사예요. 근데 바지한테 천만 줬는데 써먹어버렸다. 이거 안 되는 거야. 비싼 컴퓨터 사버렸네. 그렇지. 창의적인 소비를 하고 건설적인 소비를 하면 소비가 경제를 일으키는 게 맞아요. 미국 같은 경우는. 미국 경제가 계속 돈만 썼는데 잘라. 안 망하고 굴러가. 이상하잖아. 맨날 신문 보면 미국 경제는 완전히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. 이게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고. 나중에 안 망했어. 그래서 10년 전부터 미국이 돈 썼기만 했어. 그러니까 무작정 돈을 쓰는 거야. 미국 경제는 막 불만의 화장실도 이만하고 햄버거도 이만하고 피자도 이만하고 콜라도 이만하고 극장에 갈 때 이만큼 팝콘을 이만큼씩 먹고 망하는 거야. 팝콘을 이만큼씩 먹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크다는 거야. 그렇게 미친듯이 소비를 하면 망해야 되잖아. 근데 왜 안 망하냐고. 소비가 미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. 그 돈을 찍으니까 안 망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중량은 창의적인 소비를 좀 해요.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하고 그나마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인간이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우리 돌아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더 오래 가더라고요. 그런 미국 사람들 소비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게 나오는데 20년도 넘어요. 20년 전부터 미국은 소비하다가 말 거다 다 사도 그랬어. 근데 아직 안 망했잖아. 굉장히 오래 걸어간 거야. 물론 이제 부동산 거품 이런 거는 좀 망했지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비라는 것은 수요라는 것은 그 사회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는 것이다. 우리가 자꾸 생산해가 공급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. 이 수요와 공급이 항상 같이 가야 돼. 그 공급이 올라가면 수요도 그만큼 올라가야 돼. 수요를 안 하고 공급만 하자 그러면 안 돼요. 절대로 안 돼요.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뭐 돈 막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수요를 창출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돈 뿌려야 돼. 길거리에서 막 뿌려야 돼. 어떻게든 수요를 하게 만들어야 돼. 단지 그게 돈을 뿌렸는데 바로 어느 거로 돌아와 버려요. 일본 사람 다 저축해 버리거든. 아니면 다 숨어 버리고. 그러면 안 되지. 어떻게든 창의적인 소비를 젊은 사람한테 소비시키면 돼.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되느냐는 젊은 사람이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. 나이 든 사람 돈을 쓸 줄 모르고 쓰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.